청추태후와 경종은 무슨 관계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가계도를 통해서 확인해 네. 드리겠습니다. 응? 병원이. 손자 손녀와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손자 손녀 딸이라고 했으니까 네. 두 사람은 바로 사촌 관계였습니다. 와. 13살이 된 천추태후가 고려 왕실의 관례대로 21살의 사촌 오빠 경종과 근친혼을 한 겁니다. 와. 자,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요,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으로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보시죠. 오, 결혼식. 경종의 천추태후 결혼식. 결혼식. 네. 네. 경종. 어? 왜요? 왜? 두 명이잖아요. 어? 어? 이상한데, 뭐가? 아, 왜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오늘 ATTS 진짜 어렵네요. 예. 자, 보시면 알겠지만 경종과 혼인을 한 건요, 천추태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추태후와 함께 경종의 아내가 된 여인.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누구였을까? 너무나 놀랍게도 천추태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뭐?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친자매. 오, 왜? 자, 뭐 물론 이 드라마 장면처럼요, 한날 한시에 결혼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자매가 한 명의 왕, 그것도 사촌 오빠에게 시집을 간 건 맞습니다. 이 결혼으로 천추태후는요, 헌의 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의 여동생, 헌정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자매의 남편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최악인데? 호칭을 어떻게 해? 아니, 선생님. 아, 너무 별론데?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아니, 예원 씨가 좀 더 그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자매여서. 아, 그러네요. 네,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다가가봐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요. 되게 한편으로는 동생보다 아들을 빨리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겠죠? 왕실에서 후계자를 낳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혈육인 여동생과 가깝게 지내긴 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묘한 경쟁심도 생겼겠죠. 그런데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종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이 자식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와. 자, 그 아들의 이름은 왕송. 왕송. 고려 왕실 적통 후계자가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경종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낳은 사람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 왕송의 어머니,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천추태후. 천추태후가 여동생을 제치고 결혼 4년 만에 순풍 왕자를 먼저 낳은 겁니다. 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천추태후.
이 아들을 출산할 당시 천추태후의 나이는요, 17살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편 경종의 뒤를 이어 내 아들이 왕의 후계자가 된다면 나도 왕의 어머니가 돼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이제 천추태후가 펼쳐진 건 오로지 꽃길뿐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로부터 약 1년 뒤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천추태후에게 천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천추태후의 남편 경종이 26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하고 만 겁니다. 어떻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왕비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천추태후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과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네요. 경종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경종의 뒤를 이을 다음 왕을 빨리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경종에 이어서 고려의 제6대 왕이 된 사람,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종.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의 아들이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왕송. 그 왕송이 고려의 새로운 왕이 된 것일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고려 제6대 왕이 된 건요, 다름 아닌 천추태후의 친오빠 왕치였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경종과 천추태후의 아들 왕송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한두 살. 두 살. 네, 고작 2살. 2살. 아들의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요, 천추태후의 오빠 왕치. 이 왕치는요, 당시에 학식도 높고요, 현명하기로 아주 솜이 잦아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초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경종도 왕치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천추태후 심정은 어땠을까요?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왕이 좀 오래 살아있으면서 아들이 물려받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건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차기 왕이 될 수 있었던 아들과 자식은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남편. 천추태후는 이런 남편 경종이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전쟁이니까 이제 좀. 그런데요, 천추태후가 또 한 번 씁쓸한 마음을 삼켜야 할 일이 생깁니다. 친오빠 성종에게 엄청난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천추태후에게 친오빠가, 성종이 네, 궁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와. 자, 그런데 천추태후에게는 누가 있다? 아들. 누구? 왕송. 네, 갓 태어난 아들 왕송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두고 가거라. 진짜?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천추태후는요, 홀로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 성종이 천추태후가 낳은 금쪽 같은 아들 왕송은 궁에 두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지? 당시 천추태후만 궁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여동생이었던 헌정 왕후도 궁 밖으로 나가서 그 사가에서 거처를 하게 합니다. 두 명 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경종의 부인들이 궁 안에서 함께 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왕송을 궁 안에 남겨두라고 한 것은 당시로서는 왕위 계승 서열상 가장
1순위였기 때문에 아들은 궁 안에서 기르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천추태후가 왕의 여인으로 또 왕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미래를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아들조차도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친오빠는 왕이 됐지만 여동생 천추태후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궁 밖에 나와 살게 된 천추태후. 그녀의 외로움과 상심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 너무 고독해. 나 너무 외로워. 이런 천추태후에게 다가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추태후는요, 그 사람과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치양. 궁에서 나가 살게 된 천추태후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재혼인가요? 이게 급해요. 아니, 연애는 좀 아들 지금 미리 합시다. 연애 좀 합시다. 속전속결 좋아하죠, 선생님. 천천히 가야죠. 네. 아, 사실 고려시대에는요, 연애와 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혼한 뒤 재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고려는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남자의 이름을 잘 보세요. 성이 뭐예요? 김씨. 왕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씨 아닌 김씨예요. 왕실 여인의 경우 왕씨가 아닌 남성과는 관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해. 게다가 왕족이었던 천추태후와는 달리요, 이 김치양은요, 제대로 된 관직도 얻지 못한 그냥 평범한 집안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치양과의 사랑은요, 고려시대 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는 대체 왜, 아니 제대로 된 관직도 없는 김치양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천추태후는요, 남편도 잃고 자신이 낳은 아들도 오빠에게 빼앗긴 채 궁 밖에 나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족이 모두 잘린 상황이었죠. 자, 이때 천추태후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의지할 곳. 네, 맞습니다. 진짜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와 김치양, 두 사람은 대체 서로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 사실 김치양은요, 천추태후의 외족, 즉 외가 친족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로 간의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추태후가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이 김치양을 불러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사랑에 빠진 천추태후.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조심스럽죠. 그렇죠. 만약 천추태후가 왕족이 아닌 김치양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 소문, 이 소문이 오빠 성종의 귀에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또 뭔가 더 멀리 내쫓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전 왕비이자 왕자의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춤은 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천추태후와 김치양 두 사람은요,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김치양이 가짜 스님 행사를 한 거예요. 네. 와, 사랑을 위해 진짜.
자, 고려시대 때 불교는요, 국가에서 또 민간에서도요, 매우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승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었거든요. 아... 사람들은 아이고 남편도 잃고 또 자식까지 떼어놓은 채 궁 밖에 나와서 던 이 천추태후가 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스님을 만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창의 승려행세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도 또 왕실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에도 여러모로 안성맞춤인 위장술이었던 겁니다. 와, 안전한 방법이었네요. 진짜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밀회를 이어가던 어느 날 천추태후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천추태후의 연인 김치향이 볼기짝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고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스님을 그렇게 때려도 돼요? 걸린 거죠. 야. 맞습니다. 오. 천추태후가 절대 들키지 말아야 했던 그 비밀. 결국 고려의 왕이자 천추태후의 오빠 누구? 성종.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걸린 거예요? 네. 스님 행사랑 둘이 만나는 네, 것도 네, 아이고야. 네, 네, 네. 아이고야. 감히 왕실의 연인 내 동생을 건드려. 천추태와 김치향이 은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종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게다가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라도 태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죠. 이거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고려 왕실 최악의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은요, 김창을 멀리 유배 보냄으로써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미래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 그런데요, 성종과 고려 왕실을 또 한 번 발칵 뒤집는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애정 문제였습니다. 누구의 애정 문제였을까요? 근데 유배 이미 갔는데. 바로 성종과 천추태후의 친여동생 헌정왕후였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헌정왕후와 또 사랑에 빠진 남자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욱!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왕욱은... 왕욱 아까 전에 천추태후... 아버지? 왜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버지잖아요. 천추태후의 아버지면은 자기의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 아 이제 안심이 좀 되세요? 네, 말이 안 되지입니다. 말이 안 되지. 동명이인이다. 아이고, 네. 근데 어쨌거나 성을 보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왕건. 네, 맞습니다. 태조 왕건의 아들입니다. 자, 지금 왕후군요. 성종과 천추태후 자매에게는요,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 왕후과는 이름이 같은 배다른 형제였던 것이죠. 촌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와, 냐우. 자, 그런데 천추태후 자매 역시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네. 그죠? 경종. 네. 근데 이게 왜 왕실을 발칵 뒤집는 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왕욱. 이 왕욱이 유부남이었습니다. 오. 와. 고려 시대에는요, 왕을 제외하고는요, 일부 일처제가 기본적인 혼인 형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뭐다? 불륜인 거네요. 그렇죠. 와, 불륜. 자, 하지만 이미 불붙기 시작한 헌정왕후와 왕욱의 사랑은 꺼질 줄 모릅니다. 그렇게 유부남 삼촌과 과부가 된 조카는 왕욱 아내의 눈을 피해 뜨거운 정을 나누게 됩니다.
천추태호는 사랑에 빠져선 안 될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또 다른 여동생 헌정왕후는 불륜에 빠진 이 황당한 상황. 자매가 참 쉽지 않네요. 자, 그렇다면 헌정왕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성종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못 참아. 네. 김치향에 이어서요. 헌정왕후와 사랑에 빠진 삼촌 왕욱 역시 가차없이 오늘날 경남 사천으로 유배 보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을 유배지로 떠나보낸 충격이 어떤 것일까요? 헌정왕후가 갑자기 털썩 쓰러집니다. 자, 헌정왕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파요, 아파요. 바로 갑작스레 태동이 시작된 겁니다. 놀랍게도 헌정왕후가 삼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 오늘 HTX 진짜 아침 드라마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자, 그렇다면 아이, 그 헌정왕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을까요? 아이는 무사합니다. 그러나 헌정왕후는요, 이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 대량 원군 왕순. 비록 불륜이긴 했지만 어쨌건 왕씨의 핏줄이 태어난 겁니다. 자, 이 연이어 터진 여동생들의 스캔들에 크게 분노한 이 성종. 이런 상황 속에서 천추태후는요, 당연히 오빠 성종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성종의 화가 풀리기만을 바라면서 숨죽여 지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천추태후가 34살이 되던 997년. 자, 이때 그녀의 인생을 180도 뒤바꿀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 바로 천추태후의 오빠 성종이 38살의 나이로 병을 얻어 사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건 누구였을까요? 오! 바로 천추태후의 18살 아들 왕송이었습니다. 왕송이 드디어 고려의 제7대 왕 목종이 된 순간입니다. 와, 선생님, 성종은 왜 갑자기 천추태후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뭔가 예측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있어요. 뭐예요? 아들을 못 낳아요. 네. 그렇죠. 아, 자, 우선 성종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큽니다. 아. 그리고요, 경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 왕송을 대신해서 자신이 왕에 오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 조카에게 빚을 졌던 점도 바로 이 성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자, 이렇게 천추태후는요, 5대왕 경종의 아내, 고려의 제6대왕 성종의 여동생, 그리고 비로소 이때 고려의 제7대왕 목종의 어머니 태후가 된 겁니다. 남편이 왕이고 오빠가 왕이고 아들이 왕이에요. 그렇죠. 와. 그리고 목종이 즉위한 이날은요, 본격적으로 천추태후의 시대가 열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요, 천추태후는요, 아주 특별한 선물도 받습니다. 바로 천추태후의 아들 목종이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개경 수창궁 한켠에 어머니만을 위한 독채를 만들어준 겁니다. 바로 천추전, 천년의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뜻은 아주 길고 오랜 세월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효심이 깊었던 목종은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자신의 곁에 살아계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건물, 이 전각을 선물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때부터 천추태후는요, 바로 천추전에 사는 왕의 어머니라는 뜻을 담아가지고 천추태후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때부터. 그렇죠. 자, 이렇게 아들 목종에게 천추전까지 선물받은 천추태후. 그런데요, 아들이 왕이 되자 천추태후는 당시로선 상상도 하지 못할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아들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겠다. 즉 섭정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뭐? 그렇다면 천추태후의 섭정은 왜 충격적인 선언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목종이 즉위할 당시 나이가 몇 살? 18살이었잖아요. 고려시대는요, 16살 이상이면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종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천추태의 섭정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다. 아닌 겁니다. 교수님, 그 목종이나 신하들이 섭정을 반대하진 않았나요? 성인이 된 아들을 대신해서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목종이나 신하들이 특별히 반대를 했다는 기록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당시 목종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성품이 신통치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치적 상황들이 작용을 해서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요, 고려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최초예요? 바야흐로 고려에 전례 없었던 태후의 시대, 천추태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렇게 아들 목종을 앞세워 고려 최초로 왕의 어머니로서 정치 전면에 나선 천추태후. 그런데요, 이렇게 권력을 쥔 천추태후의 눈은 궁궐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추태후가 궁 밖에서 찾은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궁 밖에 찾은 인물이요? 바로 김치향이었습니다. 이 둘의 사랑은 찐 사랑이었습니다. 찐이야, 찐. 네.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천추태후는 루베에 가 있었던 김치향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와. 천추태후는요, 섭정을 시작하자마자 먼저 김치향부터 사면시킵니다. 와. 사랑하는 연인의 죄를 없애고 유비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유배지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이 천추태후가 마음 놓고 자신의 사랑하는 김치향을 만날 수는 있었을까요? 김치향이 어쨌든 왕족도 아니니까 그렇지. 지금 신분에서는 더더욱 옛날처럼 안 되죠. 맞습니다. 김치향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또다시 눈총을 받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천추태후는 이번에도 언제라도 김치향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맨 처음 사랑을 할 때는 김치향을 어떻게 하시겠죠? 스님! 네, 자, 이번엔 김치향에게 간직을 줘서 궁으로 불러들이려는 계획을 시행합니다. 우와! 와. 자, 김치향이 가장 먼저 일했던 곳은요, 궁중의례를 담당하는 한문이란 기관의 말당 관직이었습니다. 더 나은 벼슬을 줄 수가 없었네.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해서. 궁주님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이마저도 제게는 과분하죠. 이제 천추태후는 언제든지 김치향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치향은 계속 이곳에서만 일했을까요? 응? 아닙니다.
김창은요,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끝에요. 김창은 불과 몇 년 만에, 우와, 고려 조정의 재정, 행정의 실권을 모두 장악합니다. 우와. 즉, 김창이 천추태후의 비선 실세가 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아무리 사랑하고 만나고 싶었다고 해도 관직까지 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천추태후로서는 연인을 곁에 두고 싶었을 텐데 네, 여기에 더해서 섭정을 시작하면서 뭔가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김치향에게 관직과 정치적인 힘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비선실세가 된 김치향.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자랑합니다. 와. 김창은요, 군 근처에 무려 300여 칸에 이르는 대규모 저택을 짓습니다. 그리고는요, 정자, 정원, 연못을 막 아름답고 화려하게 조성합니다. 김창은 바로 이런 저택을 지어가지고 자신의 재력과 위엄을 보라한 듯이 과시한 거죠. 아하.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나 이 돈이 갑자기 생기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보답해서라도 막 왜 내가 이 사람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후 김치향은요, 천추태후의 처소인 천추전과 화려하게 지은 자신의 저택을 오가면서 바쁜 날들을 보냅니다. 자,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던 천추태후와 김치향. 그런데요, 천추태후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지금 뭐 다 얻었는데 고민이... 바로 자신의 아들 목종에게 보통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맞습니다. 자, 이대로 목종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가만 있어보자 이거. 다음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은 또 누가 될까요? 바로 여동생 헌정왕과는 아들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자, 왕순은요, 불륜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태조 왕건의 후손입니다. 자, 목종에게 후계자가 없다는 건요, 천추태후와 김치향 입장에서는요, 지금 잡은 권력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천추태후가 목종의 후계자 문제를 두고 조급했던 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천추태후가 걱정했던 목종의 비밀. 자, 한번 보시죠. 유행가는 용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여 남색으로서 총애하였다. 그러니까 그 뭐 목종이 그 총애하는 사내였다. 이게 좀 이상한. 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목종이 남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 한마디로 목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요, 바로 유행간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목종은 후사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목종이 동성애만 했던 것은 아니고 요석태 궁인 김씨라고 하는 후궁도 굉장히 총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후사가 생기지 않았던 것인데요. 아. 당시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거의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왕의 어떤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목종을 앞세워 권력을 잡은 천추태후의 입장에서는 이거 속이 타들어가는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을 들썩이게 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 바로 왕실의 새로운 아이,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당연히 목종이죠. 목종 아들. 네. 아닙니다. 어? 바로 천주태후. 와. 어 어머니? 와. 와 나이 많지 않나요? 놀랍게도 40살의 천주태후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니 천주태후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아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나서겠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김치양. 맞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치양. 24살이 된 목종에게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생겨난 겁니다. 와. 자,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자 천주태후는요, 당시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바로 목종에게 후사가 없으니 이 아이를 목종의 후계자로 만들어야겠다. 자,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태조 왕건의 후손일 때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김치양은 태조 왕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태후는 전례 없는 어마어마한 일에 도전하려 했던 것이죠. 교수님, 김치양은 왕족이 아닌데 그 아이가 대를 이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왕족인 천추태후의 아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국왕이나 신료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왕위가 다른 성씨로 넘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그러한 사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목종이 후계자로 책봉해 받았던 천추태후와 김치양. 자, 그렇다면 이때 천추태후가 해결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설마? 자기 여동생의 아들? 그렇죠. 바로 부모가 모두 태조 왕건의 후손인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아, 맞네. 와. 자, 조카한테 왕위 후계자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천주태후.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바로 12살 된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을요. 궁 밖으로 쫓아내기로 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천추태후가 자기가 당했던 거를 똑같이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쫓아낼 수는 없죠. 명분이 있어야죠. 아니, 그럼요. 아니, 신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섭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 포장했을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천추태후는요.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의 머리를 깎아 승려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궁 밖에 있는 절로 쫓아내버립니다. 천추태후는요. 대량원군 왕순을 승려로 만들어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구만. 그런데요. 막상 이게 또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또 승려로 만들어서 궁 밖으로 내보낸 건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12살인데. 그래서 어느 날요. 이모 천추태후가 나인을 통해서 대량원군이 있는 절로요. 술과 떡을 잔뜩 차려서 보냅니다. 오. 자, 천추태후의 명을 받은 나인은요. 술과 떡을 잔뜩 들고요. 대량원군 왕순이 있는 절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어? 절에 있어야 할 대량원군이 언제 간데 없는 거예요. 오. 자, 그러니까 이때 떡과 술을 들고 이 대량원군을 찾아온 나인에게 절의 승려가 이렇게 말하네요.
배량원군이 저 산에 놀러 갔는데 돌아오면 뭐 이 떡 한 술 내가 전해 드립니다. 천추태후가 보낸 궁궐의 나인은요, 어쩔 수 없이 이승려에게 떡과 술을 전달하고는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이 돌아가자마자 승려는요, 선물 받은 술과 떡을 모조리 뜰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뜰에 버려진 음식에 까마귀와 참새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새들이 죽어나갑니다. 우와! 우와! 한마디로 천추태후가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절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야. 왜냐하면 대량원군 왕순이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해도 대량원군 왕순을 목종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은 세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1%의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와. 이후에도요, 천추태후는요, 절에 들어간 대량원군 왕순을 죽이기 위해서 몇 차례 자백까지 봅니다. 와.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천추태후는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천추태후가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을 경악하게 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고려 왕실이 발칵 뒤집힌 그 사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궁 안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야! 천추전에 불이 났다! 먼저 불을 끄라! 불이야! 심지어 불길이 먼저 천추태후에 거쳐 천추전까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설마? 근데 혹시 이거 불을 누가 고의로 낸 게 아니에요? 저? 사실 천추전 화재가 우연인지 또는 어떤 정치적 노림수를 가진 세력이 불을 낸 건지 그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곳 천추전은요, 단순 거처가 아닌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천추태후의 상징과도 같은 천추전이 불타버렸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뭐라고? 천추전이? 천추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천추태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불이 난 것도 충격인데 천추태후의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일이 또 생깁니다. 어? 아, 진짜요? 바로 천추태후의 아들 목종이 쓰러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천추전에 불이 난 걸 보고 병이 점점 악화되던 목종은요, 결국 나란 일을 돌보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와버립니다. 목종이 병에 걸릴 만큼 천추전이 불탄 게 엄청난 일이었나 봐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당시 목종의 정치 그리고 후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일부러 불을 냈고 목종이 충격을 받아서 병에 걸렸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근데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이 방화를 주도한 어떤 배후 세력들이 이 목종의 처소를 장악을 하고 실제 목종은 뭐 알아눕거나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뭐 진실은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재로 인한 결과는 하나. 목종이 쓰러진 거죠. 네.
복종이 알아누우면서 왕실의 후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였겠습니까? 천추태후. 맞습니다. 천추태후와 김치향은요, 목종이 쓰러진 틈을 타서 신하들이 혹시 대량 원군 왕순을 왕의 후계자로 올린 것 아닐까 경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천추태후와 김치향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빨리 아들을 왕으로 올리자. 그렇죠. 그 생각할 것 같아요. 국내 문제는 무엇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야, 내 아들인 황주 소군 왕위에 올려야지. 자, 그렇게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올려야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 병석에 누워있던 목종이 깜짝 놀랄만한 말을 던집니다. 목종이 누군가를 후계자로 지목한 겁니다. 오. 자, 목종이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 대체 누굴까요? 나의 병이 점점 위독하여 아침이나 저녁에 세상을 뜰 것 같은데 태조의 후손은 오직 대량 원군만 남아있소. 와. 절에 있는 대량 원군. 그 네. 스님. 왕순. 목종이 택한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는 천추태후와 김창의 아들이 아닌 바로 태조 왕건의 후손인 대량 원군 왕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종이 왜 왕위 후계자로 갑자기 대량 원군 왕순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 뭐라지? 좀... 맞아요. 불륜, 불륜. 아,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왜냐면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바로 한 신하가 목종에게 건넨 은밀한 편지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김치향이 팔아서는 안 될 것을 넘보아서 사람을 시켜 뇌물을 보낸 널리 신복들을 포열시킴으로써 내부의 원조를 구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추태후의 연인 김치향이 목종이 병중에 있는 틈에 반란을 위해서 세력을 모은다는 겁니다. 반역? 맞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목종은요, 심장이 철커덕 내려앉습니다. 만약 김창이 반란에 성공해서 자신을 죽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왕위 후계자는 천추태후와 김창의 아들이 되겠죠. 목종의 입장에선 김창의 아들은 이거 순수한 태조 왕건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 김창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원군 왕순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한 겁니다. 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위 후계자를 정하긴 했지만 목종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바로 궁궐에 있는 김치향이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종은요, 자신을 지켜줄 측근을 비밀리에 부릅니다. 혹시라도 벌어질 위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종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강조. 저 하나 들어보지 않으세요? 이거 한능검에 많이 나옵니다. 어, 그래요? 네, 한능검에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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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는요, 고려시대 때 군사적 요충지였던 서북면 지역에서 군사 병력을 장악하고 있던 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종의 충직한 신하였죠. 자, 그렇게 목종의 명을 들은 강조는요, 곧장 개경으로 향합니다. 이대로 강조가 개경의 왕궁에 입성하기만 하면 김창이 진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해도 목종을 지켜줄 든든한 호의가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개경으로 향한 강조! 그런데 갑자기 강조는요 순식간에 개경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오, 이상한데? 보시죠. 바로 목종을 파위시킵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고려의 제8대 왕 현종으로 내세운 겁니다. 아니, 뭐예요? 이게 목종이 지켜달라고 한 건데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강조의 정변. 김창을 없애겠다고 달려온 강조가 엉뚱하게도 대량원군 왕순을 고려의 왕으로 세우는 진짜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진짜? 왜? 자, 바로 이 강조의 정변은요 이게 고려 역사에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네, 교수님, 강조는 왜 목종을 배신한 거예요,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은 당시에 목종이 강조를 불렀을 때 계속 조금씩 다른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조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개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전해지면서 이제 강조는 좀 혼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할 정도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왕명이 없이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왕궁을 향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이게 퍼즐이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진다기보다도 묘한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상황이 꼬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강조가 5천여 명의 군사를 개경으로 이끌고 와서 대량원군 왕순을 새로운 고려의 왕으로 세울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보름 정도였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라서 천추태후와 김치향도 이 강조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추태후는 풍전등화 같은 자신의 미래를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강조는요 대량원군을 왕위에 앉힌 뒤 곧바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자신이 정변을 일으킨 목적 김창이었습니다. 강조는요 그 김창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오, 와, 김치향 그냥 절에 있었어야 됐는데. 게다가요 강조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건요 김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조가 죽인 또 다른 인물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도 무참히 살해됩니다. 아들 뭔 죄야. 에이, 진짜. 천추태후는요 사랑하는 연인 김치향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게다가 천추태후는요 폐위당한 아들 목종과 함께 유배지로 떠나야 됐습니다. 개경에서 출발한 천추태후와 목종의 행렬이 적성현, 지금의 파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조가 보낸 군사들이 천추태후와 목종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목종에게만 무언가를 쑥 내밉니다. 바로 독약이었습니다. 목종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거였습니다. 목종이 독약 먹기를 거부하니까 결국 강조가 보낸 군사들은요 목종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합니다. 46살이 된 천추태후는요 30살의 장성한 아들 목종까지 모두 잃고 맙니다. 태조 왕건의 손녀이자 제5대 왕 경종의 아내, 제6대 왕 성종의 동생이자 제7대 왕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 격동의 세월을 살았던 천추태후는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은 지 20여 년 후 66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정식 이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이야기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기황후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황후 궁녀 출신에서 원나라 황실의 정점인 황후까지 오른 정말 그야말로 고려판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황후가 원나라 역사서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그쪽 원나라 역사서에? 황후니까. 그렇죠. 그 기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만지라가 바쳐서 궁녀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만지라. 이거 무슨 말이죠? 동만지라. 동만지라? 이 동만지라는요, 바로 원나라 황실의 환관입니다. 한마디로 동만지라라는 인물이 기황후를 원나라 황실의 궁녀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체 왜 고려의 여인을 원나라 황실 궁녀로 데려간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아마 기황후가 고려에서 선발되어 원나라로 보내진 특별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녀. 자, 바칠 공, 계집녀, 곡물로 바친 여인이라고 해서 공녀라고 불렸습니다. 자, 때는요, 바로 원간섭기였습니다. 아, 당시 고려는 사사건건 원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고요.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이 고려를 복종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오랫동안 아주 꾸준히 공녀를 요구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기황후도 약간 공녀로 이렇게 좀 끌려서 원나라로 간 거예요? 기황후가 공녀였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 공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황후는 황후가 되기 전에 원황실의 궁녀로 생활을 했었고 당시 고려 궁녀들이 대부분 일단은 황실 궁녀로 시작을 했던 것으로 봤을 때 그러합니다. 다만 원나라 황후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고려 측에서도 원나라 측에서도 굳이 기황후가 궁녀였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기황후를 궁녀로 바쳤다는 아까 그 인물, 네. 동만지라. 네. 자,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동만지라의 출신입니다. 동만지라.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설마. 고려? 고려? 맞습니다. 어? 동만지라 역시 기황후와 같은 고려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원나라 황실에 왜 고려 출신의 또 환관이 있었을까요? 자, 왜냐하면 고려 출신 환관은요, 사실 원나라 영입 대상 1순위였습니다. 왜요? 자, 왜냐면요,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고려 출신 환관들이 어찌나 일을 잘했던지 원나라에서는요, 이들에게 일반적인 시중을 드는 업무 외에도 황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막중한 일까지 맡겼던 것입니다. 와, 돈을 맡기는 거면 엄청 잘했다는 건데. 큰 역할을 맡긴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동만지라는요, 황태후의 재산을 돌보는 휘정원이란 기관에서 휘정원사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만지라는요, 또 하나의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궁 각처에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는 일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목욕 재개는 다 끝냈는가? 예, 태가머른. 지금부터 궁녀 선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동만지라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기황후였습니다. 자, 그럼 동만지라에게 뽑힌 이 기황후,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차 심부름을 담당하며 순재를 섬겼다. 여기서 말하는 순재는요, 바로 원나라 14대 황제 혜종입니다. 오. 근데 왜 순재라고? 아, 좋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원나라 역사서인 이 원사열전은요, 원나라 시대가 아닌 명나라 시대에 편찬된 겁니다. 명나라식으로 혜종을 순재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같은 말. 네. 자, 이렇게 기왕은요, 황제 바로 곁에서 차심부름하는 궁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두 사람의 나이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열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요, 혜종과 기왕후는 14세에서 17세 이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 10대. 그럼 차이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궁녀 기왕후를 보는 원나라 황제 혜종의 눈빛이 어딘가 이 모르게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개 궁녀에게 혜종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기왕후가 마음에 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혜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왕후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예뻤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또 좋고. 목소리 좋고.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살구 같은 눈, 복숭아빛 뺨, 버드나무 같은 가는 허리. 자, 어때요? 기왕후의 그 외모 아주 출중했던 것 같죠? 네, 그죠?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외모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기왕후에게는요, 황제가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지혜롭고 영리해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혜종은 대화를 나눌수록 외모만 출중한 줄 알았던 이 궁녀가 성품도 훌륭하고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혜종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갔을까? 계속 이제 차를 마시고 싶어 하시겠죠. 그렇죠. 하루 온종일 차만 마십니다. 매일 차만 마셔요. 물 안 마시고. 그렇죠. 밥도 안 먹고. 하루에 두세 번씩. 그렇죠. 자, 이렇게 혜종은요, 이 기왕후의 매력에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황궁에서 만난 풋풋한 청춘 남녀가 애틋한 마음을 키워간 거죠. 고려에서 온 일개 궁녀가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황. 자, 그렇다면 원나라 최고의 자리에 있는 황제의 눈에 들게 됐으니 이제 기왕후의 앞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진짜 탄탄대로 아닐까요? 그냥 궁녀에서 지위도 계속 높아질 것 같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꽃길이 쫙 펼쳐졌을 것 같죠? 네. 네. 그런데요, 기왕후가 황제의 눈에 들고 난 이후에 원나라 황실 내명부가 팍팍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시죠. 당장 인연의 옷을 벗겨라. 응? 왜 이러지? 왜 이러시옵니까, 마마? 이 닥치거라! 왜, 왜? 채찍을 가져오너라. 채찍? 오! 오, 피가 난다. 왜 이렇게 때려? 기왕후를 채찍질하는 이 여인. 아이고. 누굴까요? 황제의 부인. 원래 부인.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 황제 혜종의 정실 부인 황후 탄하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혜종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혜종이 황후인 자기를 제쳐두고 일개 궁녀에게 사랑을 쏟게 되니까
질투의 눈이 멀어 기왕후를 매질한 겁니다. 아. 그런데요, 실제 상황은요, 이 드라마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기씨가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고 불평하여 그녀의 몸을 불로 지지기도 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 아니. 근데 선생님, 근데 황제가 그 혼나고 있는 기왕후를 안 도와주고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죠? 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황후 타나시리는요, 황제인 혜종조차도 슬금슬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아내였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힘이 있었다. 그렇지. 네. 집안이 뭐 그렇죠. 엄청 대단한 집안. 아유, 맞습니다. 황후 타나시리 집안은요, 당시 원나라를 주락펴락하던 권신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황후 타나시리 아버지 엘테무르는요, 제 입맛대로 황제를 갈아치울 정도로 원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혜종이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황후 타나시리 아버지는요, 이미 죽고 없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황후 타나시리의 오빠들과 엘테무르의 측근들이 황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였게. 이런데 혜종이 황후 타나시리에게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아.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때 혜종의 황권은 어떤 거예요, 지금? 바닥이죠. 네. 그렇죠. 혜종은 기왕후를 돕고 싶었어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던 겁니다. 야, 이게 참. 자, 이런 상황에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개 궁녀에서 벗어나 꽃길을 걸을 줄 알았던 기왕후. 아, 이때 기왕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투한다 이유 맞는 게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나를 안 부르고 안 좋아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기왕후는요, 황후 타나시리의 모진 매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신에게도 강한 힘과 높은 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야 이 살벌한 원나라 황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1335년 지독하게 기왕후를 괴롭히던 황후 타나시리의 매질이 거짓말처럼 뚝 그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때리려가 죽어요? 죽어버려. 아니요. 맞습니다. 오. 아, 진짜요? 황후 타나시리가 죽게 된 겁니다. 왜요? 자, 왜요? 여기서 문제 보시죠. 아니, 타나시리가 갑자기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누가 타나시리가 먹는 거에다가 약을 탑니다. 죽이려고. 뭐 그런 정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 죽은 배경이 있어요. 배경? 오답입니다. 정답. 네. 황제가 예, 작전을 짜서 기왕후랑 잘 되기 위해서 죽입니다. 타나시리를 예, 밑을 시켜서. 진짜로? 오답. 거의 비슷한가요? 제가 했던 전혀 다릅니다. 아, 예. 자, 힌트 좀 드릴까요? 네. 타나시리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빠가 네.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네. 자, 느낌 오지 않습니까? 정답. 제일 먼저 했어요. 네. 친오빠가 반란을 네.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부 다 유배가거나 다 죽여집니다. 정답. 와. 맞습니다. 당시 권신으로 힘을 휘두르던 황후 타나시리 오빠들이 혜종을 향해 역모를 일으켰거든요. 아하. 아니 갑자기? 이 가문의 어떤 위세가 너무 과도해지게 되다 보니까 혜종이 이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다른 권신을 이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려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타나시리의 오빠가 이 일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여겨서 역모를 꾸미게 되는 것인데 역으로 혜종에 의해서 내쳐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황후 타나시리의 오빠들이 역모를 일으킨 죄로 죽임당한 뒤 황후 타나시리 역시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독살로 처형당합니다. 자, 그런데 황후 타나실의 죽음 이후 기황후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기황후가 궁녀의 신분에서 벗어나 원나라 황제의 정실 부인인 황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우와. 혜종이 궁녀 기씨를 원나라 황후 자리에 앉히겠다고 대놓고 선포한 겁니다. 왜냐면 죽었으니까 비어있는 그렇죠. 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고려에서 온 궁녀가 원나라 황후가 된다? 당시로선 꿈도 꿀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혜종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 기왕후를 자신의 황후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내보인 거죠. 네. 그리고 혜종이 기왕후를 황후로 맞이하려고 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시 황후 타나시리처럼 강력한 권신 집안의 여인이 황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낮아지죠. 그렇죠. 그에 비해 기왕후에겐 자신을 위협할 만한 외척 세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출신의 궁녀에 대단한 가문의 연줄도 없던 기왕후를 황후 자리에 앉히는 것은 혜종의 황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왕후 역시 황실의 이런 분위기와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었겠죠. 이쯤 되면 내가 황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 라면서 뭔가 이 황후 자리에 욕심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대로 기왕후는 원나라 내명부의 정점인 원나라 왕제의 정실 부인 황후가 될 수 있을까? 네, 됐으면 좋겠어요. 됐다? 바로 안 돼요. 됩니다. 확인해! 안 돼요. 됩니다. 보시죠! 황후 마만합시오! 뭐야? 오! 지금은 대승상의 진려인 하얀 후두를 이 나라의 정실 황후로 맞이하는 바요. 쿵그라뜨시 바얀 쿠투를 황후로 책봉하였다. 황후 자리를 차지한 거는요, 기황후가 아닌 쿵그라트족의 여인 바얀 쿠투였습니다. 새로운 황후 바얀 쿠투는 칭기스칸 때부터 대대로 황후를 배출한 유서 깊은 혈통을 자랑하는 고귀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기왕후가 황후에 오르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원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권신의 반대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재상 마얀이었습니다. 마얀. 이 마얀이 기왕후의 황후 책봉을 극구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출신. 네. 마야는요, 원나라의 황후는 반드시 원나라 황실과 대대로 혼인을 맺어온 집안, 즉 명망 높은 가문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황후가 들어오고 여전히 궁녀로 지내야만 했던 기왕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는 아예 안 되겠다. 맞아. 나 안 되는구나. 버려질까 봐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냥. 타나시리가 죽은 후 황후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문제 삼는 권신과 유력 가문의 위세 앞에 기황후의 희망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황후의 등장으로 기황후는 남다른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런데 바얀쿠투가 황후에 오르고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원나라 황실에 경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혜종의 첫 아들이
탄생한 겁니다. 와. 아들의 이름은 아유르 시리다라. 자, 그렇다면 혜종의 이 첫 아들을 낳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설마 그러면? 설마. 아니, 기왕후에서 아들이 나왔나 보다. 바로 기왕후였습니다. 와. 고생 많았다. 기적처럼 기왕후가 혜종의 첫 아들을 낳은 겁니다. 와. 새로운 황후가 생긴 뒤에도 혜종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었다? 기왕후에게. 기왕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생긴 뒤 혜종은 자신을 괴롭혀오던 근심거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사실 혜종의 첫 아들 아유르 시리다라가 태어나기 전 이미 혜종의 뒤를 이을 황태자는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혜종의 후계자 다음 황제로 점쳐진 사람은요 12대 황제 문종의 아들, 즉 혜종의 사촌 엘투구스였습니다. 와...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원나라 조정에서 엘투구스 황태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커지면 혜종은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황권이 불안하니까 혜종 위험 느꼈겠죠? 불안하죠. 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기왕후가 떡하니 아들을 낳은 겁니다. 너무 다행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타이밍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흔들기 빛. 자, 이런 상황에서 혜종은 엘투구스가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황해를 물려주고 싶었겠죠? 네. 결국 혜종은 황제의 자리를 위협하던 황태자 엘투구스를 조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라의 탄생으로 원나라 왕실의 후계 구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와. 그럼 입지가 좀 높아지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린 원나라 조정은 물론이고요. 고려까지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죠. 원이 기씨를 둘째 황후로 책봉하다. 약 3년 만에 기황후가 드디어 황제의 정실 부인 황후가 된 겁니다. 됐네요. 이야, 진짜. 정실 이외에도 또 다른 정실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자, 원나라는요 황후를 몇 명 더 줄 수 있었어요. 기황후를 황후로 책봉하길 바랐던 희종이 1황후는 그대로 둔 채 기황후를 제2황후로 책봉을 한 겁니다. 희종은요 기황후를 자신의 황권을 공고히 다져준 고마운 존재이자 정치적 동반자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진짜, 와. 와. 자, 그런데 기왕후는요 가문과 신분 때문에 황후감이 아니라면서 배척당했잖아요. 네. 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요. 자, 기왕후를 강력히 반대하던 권신 바얀, 이 바얀을 혜종이 조종에서 쫓아냈거든요. 예? 어떻게? 근데 교수님, 조정에서 제일 힘이 센 권신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네, 이 바얀이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은 그가 혜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바얀은 집권을 한 이후로는 오히려 혜종을 좀 무시하고 그래서 권력을 키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혜종은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바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세력을 모아서 바얀을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원나라 황제의 정실 부인
황후가 된 기황후. 그런데요, 혜종은 기황후에게 황후의 지위뿐 아니고요, 특별한 선물도 줍니다. 자, 이 선물은요, 기황후에게 전에 없던 강력한 권력을 쥘 수단이 되지요.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자정원. 황후로서 개인의 재물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재정관리기구입니다. 당시 원나라 황후들은요, 훌륭한 집안의 여인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황후가 되어 황궁에 들어왔을 때 혼자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다 막 혼수, 바리바리 싸서 오죠. 그렇죠. 자신의 시중을 들 사람과 재물도 함께 챙겨왔겠죠. 네. 그래서 황후들마다 그 재물을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에서 온 궁녀였던 기왕후에게 다른 황후들처럼 뭐 시중 들 사람 모아둔 재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 자, 그래서 혜종은 당시 주인이 없었던 황태후의 재산을 통째로 기왕후에게 준 겁니다. 덕분에요, 기왕후는요, 정통 몽골인 제1황후 못지않게 큰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무시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요,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던 기왕후의 앞에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가 생깁니다. 1348년 신하들이 충격적인 글을 올렸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강등하여 비로 삼아 제의가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기왕후를 황후가 아닌 비로 강등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의, 즉 원나라에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온 나라에 도적이 들끓는 게 모두 누구 때문이다? 기왕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은 이때 왜 기왕후를 강등시키라는 글을 올렸을까요? 그 승계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대로 있다간요, 기왕후의 아들이 황태자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전히 기왕후의 신분과 출신을 트집 잡고 반대하는 신하가 많았던 겁니다. 교수님, 그래도 황제의 자식이면 당연히 황태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 원에서는 황제의 아들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황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황태자가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제 절차가 있는데 신하들의 합의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만 그 절차를 거쳐서 황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계속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만약 기왕후가 비나 빈으로 강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아들도 지위가 떨어지죠. 황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비의 아들이니까 유력 후계자에서 멀어지겠죠. 와, 기왕후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제2황후가 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유르시리다라의 정식 황태자 책봉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 1353년 이때 기왕후의 아들은 여전히 정식 황태자로 책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권신의 반대. 네, 권신들은 여전히 기왕후의 아들을 황태자로 올리는 거에 찬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1353년 6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뭐지? 바로 출신 때문에 배척당했던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시리다라가 드디어 황태자로 책봉이 된 겁니다. 와.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황태자 책봉. 아가마마께 문을 올립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의 황위를 물려받을 황태자는 아요실이 달아요. 오. 자, 그렇다면 기왕 후에 출신을 문제 삼은 권신들 강한 반대 있었잖아요. 네. 기왕의 아들은 어떻게 갑자기 권신들의 지지를 얻어낸 것일까요?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기왕후가 그 권신들한테 가서 계속 좀 예예 잘 부탁드렸습니다. 좀 왜 아니면 허락해 주면은 너희들에게 더 뭔가 힘을 주겠다. 딜을 한 거죠. 맞아요. 오 맞아요. 여긴 어머니 기왕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출신 때문에 배척당했던 기왕후의 황태자 만들기 프로젝트. 자, 먼저 희종이 기왕후에게 준 특별한 선물 기억나십니까? 네, 자정원. 거기 뭐가 많다고요? 돈이요. 네, 맞습니다. 기왕후는요, 자정원의 재물을 정치 자금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치적 로비를 감행했던 것이죠. 아... 제대로 쓴 거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왕후는요, 자정원의 재산을 잘 운영해서 자금을 불렸고요. 이 돈으로 자신을 지지할 권신들을 포섭한 겁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아유 황자의 태자 책봉을 막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왕후의 행보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이제 아 진짜 황후답다. 어. 큰 그림. 그렇죠. 결국 기왕후의 이런 정책 활동은요, 아들을 황태자로 만드는 비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정원의 재정적 기반으로 아들을 황태자에 올리는 데 성공한 이 기왕후. 그러던 1356년 5월 승승장구하던 기왕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왕후의 친오빠 기철이 고려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친오빠가? 네. 고려에서? 네. 누가 기왕후의 오빠를 죽였을까요? 설마? 고려 사람들? 바로 공민왕입니다. 아! 사랑꾼? 네. 공민왕이 나와요? 맞습니다. 공민왕은요, 원간섭기, 고려의 재건을 꿈꾼 개혁군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공민왕이 기철이 기왕의 오빠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기왕의 오빠 기철을 처단한 데는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철 등이 임금의 위세를 빙자하여 나라의 법도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자, 기철이 임금처럼 행세하면서 고려의 법도를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철은요, 왕과 걸을 땐 나란히 걸었고요. 심지어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을 신하라고 칭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네. 네. 왜냐면 자기 동생은 어쨌든 황후니까. 그렇죠. 기왕후의 등장으로 고려에서 기씨 집안의 힘은 점점 커졌고요. 기왕후와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기철은 겁없이 날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민왕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결국 공민왕은요, 기철을 시작으로 고려를 혼란하게 하는 친원 세력을 싹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연회를 핑계로 공민왕은요, 기철 일당을 불러내서요, 즉각 처단하고요, 남은 기씨 일가까지 처형시킵니다. 원나라에서 오빠와 일가의 처형 소식을 듣게 된 기황.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공민왕을 뭔가 용서를 못했을 것 같은데. 큰 분노에 휩싸입니다. 사실인가? 예, 마마. 기왕후는요, 당장이라도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공민왕에게 피해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왕후는 바로 복수를 실행했을까요? 완전! 그럴 순 없었습니다. 당시 원나라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반란 세력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들을 진압하느라고 원나라의 군사를 외부로 돌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네, 고려에서 어떤 적법한 절차 없이 황후의 일족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라가 이때 그냥 사신을 보내어서 질책 정도만 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묻지 못했던 데에는 자칫 잘못 대응을 해서 원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기왕후는 당장 가족의 복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복수를 다짐했겠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왕후 개인에게도 가족의 복수만큼 서둘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였을까요? 설마! 바로 이때쯤 기왕후가 절대 바라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황제 혜종과 일황후 마양쿠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아~ 선생님, 근데 그래도 황태자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네. 기왕후의 아들은 사실 반쪽짜리 황태자나 다름없었거든요. 기왕후의 아들은 황태자로 책봉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정식 황태자로 공인받는 책봉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 그게 다 완벽히 돼야 그렇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태자의 책봉식을 가로막은 강력한 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신. 끊임없이 지금. 당시 원나라 황실을 주름잡고 있던 재상 톡토였습니다. 재상 톡토는 대대로 황후를 배출한 뼈대 있는 가문의 여인 마양쿠투가 낳은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황태자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이러면 만약 마양쿠투의 아들이 황태자가 되면 기왕후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후계자는 둘째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정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위기인데. 그렇죠. 지금 오빠 생각할 때가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네. 기왕후에게 황태자 책봉식은 자신과 아들의 생존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1355년 3월 성대한 황태자 책봉식이 드디어 열립니다. 자, 과연 이 책봉식에 등장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와, 예상을 못하겠다. 확인해 보시죠. 황태자 아유르 시리다라에게 옥책을 수여하고 곤면복과 옥류관을 내린 뒤 태묘에 고하게 하였다. 아, 기왕 아들이 결국은 됐어요. 됐어. 네, 됐습니다. 우와. 됐습니다. 황태자 책봉식의 주인공은 바로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라였습니다. 우와.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던 거지? 자, 이때 혜종이 아유르 시리다라의 책봉식을 미루었던 누구? 그 톡토. 톡토를 단숨에 제거한 겁니다. 아, 사실 이 권신 톡토를 혜종이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혜종은 이번에도요, 톡토를 반대하는 세력을 이용해서 톡토마저 제거한 겁니다. 결국 혜종은 기왕후의 손을 뚫어준 거죠. 마침내 황태자 책봉식을 치르게 된 기왕후의 아들, 드디어 염원하던 아들의 책봉식 날. 자, 이때 기왕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 네, 안심해도 되는 시기. 이제 결실이죠, 이제 결실. 그런데 기왕호는요, 아들의 성대한 책봉식을 보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설마? 그 갓난아기가 있잖아요. 네. 아직 살아있고 네. 그 언제든 나와 우리 내 아들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불안한 거죠. 좋네. 맞습니다. 아들의 황태자 자리를 위협하는 제1황후 마양코트와 그 아들이 있는 한 계속 안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들을 무사히 어디로? 황제로. 그렇죠. 황제로 올리기 위해선 기왕후에게 강력한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강력한 힘, 뭐겠습니까? 일왕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의 책봉식 이후 기왕후의 관심사는 오로지 아들과 자신의 목숨을 지킬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후는요, 자신에게 힘을 보태줄 이들을 포섭하기로 합니다. 자, 바로 원나라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권신들이었습니다. 권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오케이. 자, 기왕후가 원나라 권신을 포섭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그 권신들에게 집을 하나씩 내어줍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오다. 권신들에게 무엇을 했다? 아, 오케이. 정답. 자, 정답. 정답이다. 네, 정답. 권신들에게 여자를 소개해줍니다. 권신들에게. 오다! 야, 난 지금 맞추는 줄 알았어, 지금. 야, 난 지금 맞추는 줄 알았어,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너무 정확해야 될까요, 저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좁히세요. 네. 아, 정답! 정답! 어, 정답! 먼저... 제 거잖아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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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 네. 권신들에게 고려의 여자들을 줍니다! 정답! 아니, 왜... 저한테는 항상 너무 엄격하게... 예. 정답은 기왕후가 권신을 포섭하기 위해서 고려 여인을 내려주는 방법을 아... 사용한 겁니다. 당시 고려에서 공녀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기피하는 일이었고 또 한편에서는 원의 권세 아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혹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딸을 원으로 보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기왕후가 등장하면서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왕후는 이러한 고려 여성들을 자정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권신들에게 보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왕후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원나라 조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던 기왕. 그런데 때는 1360년 원나라 조정이 팔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혜종이 한 신하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 과연 신하는 혜종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지? 황제의 자리를 황태자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혜종이 황제를 하긴 늙었다면서 그만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혜종의 나이 몇 살일까요? 41살이에요. 오. 아, 그럼 화낼 만하죠. 자,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신하들은 4년 전 1356년에도 37살인 혜종에게 선의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때 혜종은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죽였을 것 같은데요? 혜종은요, 그 신하를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두들겨 패 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선의 요구에 혜종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선의를 요구한 신하는 물론이고요, 그 형제까지 모두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야. 아, 근데 나이도 그 많이 늙지도 않은 황제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놀라운 건요, 이 신하들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황제를 끌어내려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신하들이 믿고 있던 강력한 뒷배, 그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일왕후 쪽. 아니, 아니, 일왕후. 아니죠. 일왕후 쪽 사람들 아니에요? 기왕후 아니죠. 왜냐면 왕이 빨리 내려오고 황태자가 되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큰 꿈을 배신자인데. 역사는 모르잖아요. 배신,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 아까 말한 대로 일왕후나 아니면 처음에 아니면 권신 쪽. 예. 네. 바로 기왕후입니다. 와, 이거는 너무 배신감. 역사라니까요. 정신들 차리세요. 한낱 궁녀였던 기왕후를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 누구였어요? 혜종. 혜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혜종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선생님, 너무 충격인데요. 네. 기왕후는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제1왕후의 아들은 두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아~ 네. 하지만 제1왕후가 또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위험해지죠. 자,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겠죠. 제1왕후 마양쿠토가 있는 한 기왕후 모자는 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기왕후는요, 아들을 불안한 황태자에 두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안정적인 황제에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왕후가 찾아낸 돌파구는 바로 남편을 몰아내고 아들을 황제 자리에 앉히는 거였습니다. 와. 근데 알았어요? 기왕후인지? 그럼요. 귀비의 입으로 나유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고 했었다. 하늘의 맹세코, 제가 아니시아니. 자신을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기왕후라는 걸 알게 된 혜종.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충격이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황태자가 이미 있고. 혜종은 그저 두 달 정도 기왕후를 찾지 않을 뿐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혜종은 기왕후를 왜 처벌을 안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일단 이 일왕후 바얀쿠트 같은 경우는 정략 결혼이고 또 굉장한 가문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이제 기왕후는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 따라서 어떤 황권을 위협할 만한 외척 세력이 없는 기왕후,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그래서 황권의 밑받침이 될 황태자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 기왕후와 황태자를 혜종에게 굉장히 좋은 정치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렇죠. 결국 혜종에게 대하는 기왕후의 아들뿐이었던 것이죠. 기왕후가 세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왕후는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기왕후는 아들에게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줄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뭐지? 이건요, 원나라에서 오랫동안 자신과 아들의 발목을 잡았던 가문과 출신을 뒤집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기왕후가 고려를 손아귀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나라 왕실의 인정도 받고 위세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 이러면서 기왕후가 어떤 일을 벌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고려 국왕 백안천모가를 폐하다. 여기서 이 백안천모가가 누구일까요? 어? 공민왕? 맞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 공민왕의 원나라식 이름입니다. 아~ 기왕후가 혜종을 설득해서 고려의 왕 공민왕을 폐위시킨 겁니다. 공민왕을 대신한 인물은요, 공민왕의 삼촌뻘이었던 덕흥군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왕후는요, 바로 기씨 가문의 아이를 덕흥군의 후계자로 선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덕흥군이 고려 왕위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씨 가문의 아이가 고려 국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면 이제 고려 왕족은 왕씨가 아니라 기씨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씨 가문은 원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고려의 왕족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기왕후와 아들의 목숨줄을 흔들었던 변변찮은 가문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요, 여기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죠. 뭐지? 바로 국민왕에 대한 기왕후의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습니다. 아, 아까 오빠를 죽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왕이. 맞습니다. 기왕후는요, 단 한순간도 가족들이 숙청당한 순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왕후는요, 아들이 황태자가 됐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미 장성했는데 어찌 나를 위해 원수를 갚지 않느냐. 기왕후는 아들을 원망할 정도로 7년 전 사건을 가슴 속에 응어리처럼 품고 살아왔던 겁니다. 한편 이 고려에 있던 공민왕, 공민왕은요, 원나라가 자신을 파위하고 새로운 고려왕을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공민왕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까지 만약에 원 왕실에서 이렇게 폐위한다는 소식 들으면 폐위당하는 거예요. 공민왕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민왕은요, 왕좌에서 버티면서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고려의 왕좌를 두고 공민왕과 기왕후의 맞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와. 자, 그렇게 1364년 결국 기왕후는 초강수를 둡니다. 자신의 모국을 침략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고려왕을 제거할 군대는 준비되었는가? 기왕후는요, 원나라 군사 만여 명을 모아 고려로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자, 기왕후의 명령을 받은 원나라 대군은요, 압록강을 건너 무자비하게 고려를 공격합니다. 자, 미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이 고려는 당황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그 기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겨우 17기만 살아 돌아오니 기황후가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고려군이 이겼네요. 맞습니다. 와. 만여 명의 원나라 군사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17명의 기병만 목숨을 건져서 원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고려는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 이 전세를 역전하면서 승리했을까요? 당시 고려의 군에는요, 백전노패의 장군이 두 명이나 고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굴까요? 최영 그리고 이성계. 그렇죠. 바로 백전무패의 장군 최영과 이성계의 놀라운 기백에 고려군의 사기는 높아졌고요. 결국 고려군의 전술과 기세, 원나라 군대는요, 거의 전멸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를 장악하겠다는 기왕후의 욕망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와. 자, 그런데 이때 기왕후의 욕심 때문에 원나라의 군사 약 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당시 원나라 조정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책임을 약간 지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기왕후에 대한 시선은 아주 싸늘해졌을 겁니다. 원나라 조정에서 기왕후에게 등을 돌리는 이가 점점 늘어났고요. 기왕후의 권세 역시 이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64년 7월 원나라 황실에 더 큰 기상이 걸립니다. 왜였을까요? 누군가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쳐들어온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 온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새로운 관신, 볼로르 테무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원나라 조정은요, 이젠 관신, 볼로르 테무르에 의해 장악됩니다. 자, 그런데 군을 끌고 온 볼로르 테무르는요, 황제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자, 뭐였을지 한번 기록 한번 보시죠. 황제에게 마땅히 황후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아뢰었다. 기왕후를 치러 온 것. 네, 바로 기왕후를 내치라는 겁니다. 원나라 왕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왕후의 만행을 보다 못한 이 권신이 기왕후를 황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힘을 완전히 잃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들의 목표는 기왕후 단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전체죠. 아들도 있고. 그렇죠. 이들의 또 다른 목표는 바로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나였습니다. 기왕후의 아들 황태자는요, 볼로르 테무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를 두고 혼자 수를 떠나 도망칩니다. 자,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1365년 3월 기왕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왕후를 황실에서 쫓아낸 후 유폐하겠다. 결국 원나라 조정에서 기왕후가 쫓겨납니다. 와. 교수님, 그러면 기왕후를 엄청 아꼈던 혜종은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네, 당시에 혜종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권신이 이미 조정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혜종이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러한 기왕후에 대한 약간의 괘씸함, 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폐하께서 뵙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부디 옥제 보존하시옵소서, 폐하. 이대로 기왕후와 아들은 최후를 맞이하는 걸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벼랑 끝에 선 황태자는요, 복수의 칼을 갈면서 지방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태자가 궁을 떠난 지 약 10개월 뒤 황태자에게 아버지 혜종으로부터 선물이 도착합니다. 선물? 아버지가 보내주신 상자를 연 황태자 아유르 시리다라 깜짝 놀랍니다. 과연 상자 안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시 돌아오라는 어떤 편지? 지금 일단 조정이 누구에 의해서 장악됐다고요? 권신의 머리? 맞습니다. 기왕후와 황태자를 위협했던 권신 볼로르 테무르의 머리였습니다. 아유, 무섭다. 그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공격한 반대되는 인물인데 네. 그 사람의 머리를 보냈다는 건 이제 너를 막을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 편하게 돌아와라. 그렇죠. 와우. 자, 그럼 혜종은 아니 어떻게 볼로르 테무르를 처단할 수 있었을까요? 또 더 힘센 사람을 데려와서 서로 맞습니다. 싸우게끔. 맞습니다. 또 한 번 혜종은 볼로르 테무르의 반대편 세력을 이용해서 볼로르 테무르를 제거했던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가나한 무리들을 모두 죽이거라. 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살아난 기왕후와 그의 아들.
그런데요, 황궁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왕의 두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무슨 소식일지 네. 기록을 한번 보시죠. 제2황후 기씨를 황후로 세우고 기씨의 아버지 이상 3대 조상에 모두 왕장을 수여하였다. 1365년 12월 태종은 약 32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온 아내 기황후를 드디어 제1황후로 책봉합니다. 와, 고려인 출신 궁녀라는 꼬리표를 떼고 원나라의 제1황후로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겁니다. 와. 자, 그렇다면 질문 생기지 않아요? 일황후 어디 갔어요? 그렇죠. 기황후가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서 제1황후 빠양쿠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황후의 자리가 비기 된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기왕후와 황태자를 위협했던 권씨는 모두 제거되고요. 황실에는 기왕후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황태자의 어머니가 일황화 되는 것을 반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 기왕후가 제1황후에 오르고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기왕후 최고의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원했던 그림. 그런데요, 어렵게 이룬 기왕후의 꿈 같은 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 1368년 7월, 원나라의 수도는 끔찍한 비명과 피로 뒤덮입니다. 주원장이 이끈 20만 대군이 원나라의 수도로 쳐들어온 겁니다. 아이고야. 당시 원나라는요, 제대로 맞서 싸워보지도 못할 정도로 국력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기왕후는 주원장의 추격을 피해 혜종과 황태자와 함께 치욕적인 피난길에 나섭니다. 그리고 피난길을 떠났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기왕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